자자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지예요. 오늘은 로블럭스 형 또 찾아왔어요. 오늘은 말이죠, 이곳에 카툰 캣과 카툰 독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건 뭐 롱홀스도 있고 심상치 않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기들은 잔뜩 있는데 우선은 조금 돌아볼까요? 잠깐만, 근데 이거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카툰캣이나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건가? 계속 한번 이 터널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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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진짜였어! 진짜였어! 카툰캣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에 진짜 카툰캣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좀 카툰캣의 상태가가 아니라 뭐야 저거는! 카툰캣이랑 카툰개가 합쳐졌어! 뭐야? 그냥 변신한 거였네. 아이 깜짝이야. 오, 좀 약간 근데 카툰캣이 좀 멍청한 게 아니라 어우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약간 썰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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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한번 들어볼까 잠깐? 오? 피가 얼마 없는데 얘? 잠깐만. 오, 야 잡아줘. 빵빵빵빵빵. 오 카툰캣 썰리나요? 뭐야? 잡은 줄 알았는데 죽었어. 헐. 오! 아니 깜짝이야. 저것도 그냥 그 변신한 거죠? 자 친구들과 함께 이 주변 탐사 좀 해봅시다. 일단 카툰캣 잡기는 했는데 이게 끝인가? 킵 컨테인 조심하세요. 곳곳에 피가 있고. 잠깐 뭐야? 진짜 피가 아니고 뭐 페인트통이었어 이거? 어이가 없네. 어 여긴 어디예요 또? 가스트 스테이션. 나왔다! 카툰캣 등장이요! 오! 야! 저분이 캐리해주신다! 쏴! 쏴! 오... 여러분들은 지금 카툰캣과 제 이름이 뭐였지? 브릿지웜이었나?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만 얘는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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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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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야 이거 내 무기 갖고 와야겠는데? 야 나도 총 하나 갖고 싶어. 자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밑에 아직도 있었거든요. 어 여기 있다. 낑겼다 저 멍청한 놈. 이거 떨어져도 안 죽겠지? I believe I can. 아, 야, 너 깜짝이야, 이 자식아. 아까부터 자꾸 놀랍게 하고 있어, 응? 빙방. 히히. 나도 임마. 이게 총이 생겼다, 이거야. 얘들아,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면 좀 덜 무서울 수 있어. 왜? 으아! 맞아. 아직 저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 얘들아, 나 따라와. 자, 내가 캐리한다. 이 게임, 내가 집도한다. 저 다는 거 맞아 이거? 피 다는 거 맞아? 오! 얘들아 나와! 메이데이! 야 나 죽어! 왜 생각보다 빠른데? 여기 됐나? 올라가 빨리! 나 죽어. 야 미안하다. 차가라. 야 나왔다 얘들아. 대피. 아니 나는 왜 안 맞아 이거? 안 먹혀. 이거 돈만 날렸네 진짜. 아니 다른 얘는 무빙 치면서 잘 잡는데 왜 나는 노노노노노노노 뭐죠 이거? 아, 돈 날린 거 같아요. 야 왜 난 네가 쏜 건 맞고 왜 내가 쏜 건 안 맞냐? 아 그래도 소문에 카툰캣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자세히 본 거는 또 거의 처음인 거 같은데요? 맵 자체는 나쁘지 않게 맞는 거 같아요. 예.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들 카툰캣으로 변신하는 게 있거든요. 아 더럽게 비싸네. 나 카툰캣으로 변해가지고 되자마자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직접 카톡캣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톡캣 vs 카톡캣. 과연 승리자는 누구? 초유의 배틀이다 이거. 어, 카툰 독과 그리고 카톡캣의 합체까지 등장. 야마,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쳐다봐, 계속 쳐다봐. 나 안 진다. 야, 근데 왜 나는 죽지도 않고 이거? 왜 그러죠 이거? 버그 걸렸나? 예.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저를 동족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하이 하이, 이 동굴의 주인은 저입니다. 예, 일로 와. 애들 잔뜩 쫄았어요. 일로 와. 무섭지 무섭지. 카톡캣 튀어나왔어요. 애들 반응은 과연? 왜? 도망친다. 야, 그럼 숨어있다가 튀어나와야겠다. 왜? 왜? 얘 놀랐다. 얘 놀랐어. 어떤 놈을 뒤에서 한번 깍꿍 한번 시켜볼까? 깍꿍 임마. 반응이 없네. 자, 다시 한번. 어, 추종자들이 생겼구만. 어, 누가 진퉁이냐? 한번 배틀 떠보자. 최종 승리자는 누구? 카톡캣 vs 카톡캣. 확인해 보니 나는 피가 안 다냐 이거. 엄마, 나도 칠 거야 엄마. 로아, 이상해요. 나 이거 버그 걸렸나 봐. 와, 잠깐만, 나갔다 오니까 이거 초기화 돼 버렸네. 아, 이건 아니지. 오, 이건 카툰 독이다. 어, 이번 진짜 죽나? 어? 뭐죠? 자, 잡아봐. 아! 야, 아까 그러면 버그였나봐. 나 무적 버그 걸렸었네. 잠깐만, 이건 나 총 한번 다시 사봐야겠다. 카툰독 잡아내. 여깄다. 카툰캣 착! 찹! 쫙! 우와! 짜! 짜! 피 타는 거 맞아 이거? 죽어 임마! 죽어! 죽어! 나이스! 내가 잡았나? 내가 잡은 거 맞지 이거? 어이, 이렇게 카툰캣과 그리고 카툰독까지 퇴치 성공.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카툰캣과 카툰독이 있다는, 네, 동굴 터널로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